네, 기타리스트 은총 씨와 박인우 셰프 모시고 또 뮤직맨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제는 셰프로 불리고 있는 이놈. 네, 버즈피 TV의 고품격 아키바라이티 기어타임스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조리복을 안 입고 오셨네요. 저번에 한번 조리복 입고 와가지고. 원래는 뭐 예를 들면 뭐 마룬5의 기타입니다 이렇게 뭐 기타를 소개하려고 했는데 선생님께서 갑자기 셰프로 가요. 그러니까 셰프, 기타리스트 기분 좋은 거 박인우 셰프라니 이게 무슨. 이제 하도 썰고 있다 보니. 네. 네. 아유, 아니 그 얼마 전에 네. 저도 유튜브 보다가 그 일본 분인데 유튜브 그 저희 그때 한번 봤었잖아요 같이. 그 뭐요? 렉탐 진행하다가 이 소리 나나 안 나나 확인한다고. 아, 코우지 셰프? 예, 네, 코우지 TV요. 네. 그분께 떠가지고 아무 생각 없이 내가 그걸 보고 있더라고요. 참치 해체하는 거 참치 해체하는 거 보면서, 아, 이누 형도 이제 저런 것까지 배우면 이제 가겠구나. 네. 그리고 네. 이제 그분 그거 있잖아요, 광어. 네, 대광어 해체하는 거. 해체하는 네. 거 그것도 보면서 아, 이누 형이 또 이거 보면서 연습하겠구나. 네. 이 생각을 혼자서 하면서 광어도 벌써 몇 개 잡았죠. 네,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왜 내가 이누 형이 이걸 해체할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지라는 생각을 하면서 봤어요. 왜냐하면 그때 해체하면 은총이 같이 와서 먹으니까요. 네, 그렇죠. 네. 맞습니다. 여러분 삼치 좋아하십니까? 맛있습니다 삼치. 네, 삼치 회로 먹어요 삼치. 네. 네. 자, 오늘은 마룬5의 제임스 발렌타인의 시그니처 모델 같이 리뷰를 해볼 겁니다. TV 옐로우 컬러로 지금 나와 있는데 지금 뭐 마룬5의 제임스 발렌타인 시그니처는 저희가 이전에도 몇 번을 몇 했었어요. 네. 여기 가격이 생각보다 비싸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생긴 건 보고 좀 단촐하게 생겨가지고 약간 뮤직맨의 그런 뭐 엑시스 모델이나 이런 것보다 쌀 거라고 네, 예상을 했다가 깜짝깜짝 놀라시곤 하는데 오늘 여전히 비싼 TV 옐로우 모델 344만 9천 원입니다. 이게 예전에 했던 모델보다 가격이 더 올랐어요 오히려. 그때 했던 건 BFR이었는데 가격이 오히려 더 저렴해요. 325만 9천 원입니다. 그거는 이때 점수가 선생님은 세계 어디에 갔다 놔도 쉴 수 없는 설계, 은총 씨는 멜로우원 험버커 사운드, 저는 제규어로 스트레치 하는 거 다 할 수 있더라 해서 9.0, 8.5, 8.5 이렇게 드렸었던 제임스 발렌타인 시그니처가 최근에 하나 있었고요. 그리고 그 이전에도 사실 우리 그 컨츄리 보이 네. 문성 씨 와가지고도 네, 제임스 발렌타인 네. 하고 저가 형태도 하고 많이 했었습니다. 근데 오늘은 어쨌든 가격이 많이 오른 상태. BFR이 아닌데도 344만 9천 원짜리. 아무래도 요즘 확실히 좀 무서울 정도로 물가가 상승을 하고 있잖아요. 뭐 아무래도 뭐 세계적으로도 뭐 어려움도 있고 물론 그렇다고 얘가 갑자기 오를 거라고 생각 안 하지만 어쨌든 올랐습니다. 네. 네. 뭐 네. 섹터 같은 경우도 이제 맞다. 가격 상승은 올라갔었고 조금씩 다 악계들이 올라가는 것 같아요 가격들이. 근데 보면은 또 떨어지는 애들은 또 떨어지고 있죠. 한동안 오르다가 진짜 욕 많이 먹었던 스콰이어 같은 경우는 오히려 가격이 안정이 됐고요. 네. 여기서 뭐 브랜드마다 조금씩 네. 차이는 있는 것 같습니다만 어쨌든 지금 요 제임스 발렌타인 같은 경우에는 좀 가격 상승폭이 네. 좀 있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 되겠네요. 아니면 뭐 그럴 수 있지 않을까. 이것도 그냥 뭐 예측입니다만 이 어쨌든 이게 시그니처 모델이면 그 아티스트한테 어느 정도 그 뽀찌가 돌아가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야 이렇게 또 싼 야 이렇게 하네. 저렴한 야 단어와 저렴한 예상 네. 네. 여러분들 그냥 한 귀로 흘려드리면 네. 되겠습니다. 네, 뽀찌 나왔어요. 뽀찌. 네, 뽀찌를 네, 제임스 발렌타인이 뽀찌를 떼어먹는다. 네, 그렇습니다. 아, 굉장합니다. 지금까지 나왔던 뭐 쌈마이 드립 중에 또 역대급 드립이 하나 나왔네요. 제임스 발렌타인 뽀찌설. 알겠습니다. 네. 344만 9천 원이 한 거기서 네. 한 이만큼은 한 10%는 거기서 온 것이다. 네. 알겠습니다. 네. 자, Made in USA고요. 네. 전장 98cm, 무게는 3.18kg, 두께는 38+2mm로 정말 이 컴팩트한 뮤직맨의 그 사이즈를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12프레트 뜰레도 74mm로 굉장히 넥감이 가늘고 네, 컴팩트해요. 바디는 애쉬, 하이글로스 폴리에스테르 피니쉬가 적용되어 있고요. 4개는 피겨드 로스티드 메이플 넥이 네, 올라가 있습니다. 쉘러의 M6IND 락킹 헤드머신이 4:2로 들어가 있고요. 너트는 블랙 멜라민 재질입니다. 멜라민이군요. 그리고 너트 너비는 41.3mm로 정말 다 그 실측 수치들이 다 작아요. 네. 지판은 피겨드 메이플 로스티드 메이플 올라가 있고요. 지판 공률 반지름은 10인치 253mm입니다. 스케일 길이는 648mm. 프렛은 22 미디엄 스테인리스 스틸 프렛. 그리고 넥 픽업에 뮤직맨 험버커 크롬 커버 그리고 브릿지 픽업에 커스텀 스태거드 폴
그 싱글 코일입니다. 네. 이게 쫙 옆으로 이렇게 기울어져 있는 네. 케이스만 이렇게. 네, 그렇습니다. 네. 뭐 험버커처럼 생겼으나 기운 네. 싱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컨트롤은 마스터 볼륨, 푸시 풀로 게인 부스트가 푸시 게인 네. 부스트가 가능하고요. 마스터 톤 역시 푸시 커스텀 스플릿 픽업 컨피그레이션이 들어갑니다. 3웨이 픽업 셀렉터가 있고요. 뮤직맨 모던 하드테일 빈티지 요거. 스틸 셋을 장착이 되어 있네요. 이쁘게 생겼어요. 저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컨트롤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네. 컨트롤부가 이제 마스터 톤, 톤을 눌렀을 때 톤을 눌렀을 스플릿이 때. 되거든요. 네. 일단 누르지 않은 상태로 볼게요. 예. 네. 누르지 않은 상태로 보면은 포지션 1에다가 놓으면은 브릿지 싱글 하나 먹습니다. 네. 아니요. 브릿지 싱글. 브릿지 싱글 요거 네, 하나. 네, 싱글. 네, 그거 하나 먹고요. 포지션 2에 놨을 때 그리고 패럴렐로 다 먹습니다. 네. 험버커와 네. 험버커와 저기 다 먹고 그다음에 포지션 3에 놨을 때 넥이 이제 시리즈로 네, 구동되게 되고요. 네, 험버커겠죠? 네,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이걸 빼게 되면 어차피 1단에는 아무 영향이 없고요. 없고. 2단과 3단에 영향이 있는데 2단일 경우에는 이제 패럴렐로 두 개가 구동이 되는데 이쪽 싱글과 이쪽의 아우터. 아우터 이쪽. 네, 아우터 하나가 패럴렐로 작동을 하게 됩니다. 네. 그리고 3단으로 놓게 되면 이게 빠져나와 있을 경우에는 패럴렐 아니 저기 아우터 싱글 하나만 놓게 됩니다. 네. 그래서 총 다섯 가지의 톤을 여러분들이 여기서 구동을 시킬 수가 있다. 5단 그렇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여기 1단에 놨을 때는 뭐 이렇게 푸시푸시 다 똑같은데 2단 놓고 3단 놨을 때 두 개가 차이가 있으니까 우리 톤 체크를 할 때 하나 듣고 여기서 누르고 빼고 알겠습니다. 누르고 빼고 이런 식으로 5단으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밴드 앰프고요. 네, 5단 셀렉 좋네요. 리어 싱글이고요. 일단요. 짱짱하죠 소리. 오케이. 좋습니다. 여기서 스플릿 하면 되는 거죠? 네. 여기서 네. 해보겠습니다. 그 고 톤이 나오네요. 네. 여기 예쁘다 이거. 뭐 다른 기타의 하프톤이랑은 또 차별화되는 네, 네. 또 본인만의 매력이 있습니다. 앞에 소리고요. 제가 저번 발렌타인 때도 이 험버커 사운드 때문에 네. 그랬던 것 같아요. 되게 네. 멜로우예요 확실히. 네, 네. 그렇고 멜로우하고 굉장히 독특해요. 이 세계관이 다섯 개가 다. 네. 그다음에 누르면 네. 이제 아우터가 되죠. 갑자기 감이 달라져요. 언제 멜로우 했냐는 듯이. 네. 네. 그렇습니다. 네. 마샬로 가보겠습니다. 예. 아, 마샬 조합이 아주 좋네요. 예. 2단입니다. 다 들어온 소리였고 오 좋습니다. 멜로 해줘 잠깐. 네. 넥 한번 가. 저는 그렇군요. 만약에 이 기타 쓰면은 계속 이렇게 해놓고 쓸 것 같아요. 이렇게 쓰다가 네네네. 얘를 필요할 때 약간 그때만 하고 그냥 평소 때로 그냥 네. 맞아요.
저거를 꺼내놨을 때 훨씬 더 활용도가 높은 높아요. 느낌이 네. 들어요. 그리고 이거를 꺼내 이걸 꺼내놓게 되면은 기본적으로 이제 그 요 넥 험버커 쪽에 이 이너를 패스하는 거잖아요. 네. 아웃만 놓는 거잖아요. 그러면 약간 싱글 싱글의 조합으로 네. 약간 싱싱싱 쓰는 것처럼 그런 느낌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그게 굉장히 매력적이네요. 이거 확실히 그 발렌타인이 옛날부터 그 영상 보면 텔레캐스트 엄청 좋아했었는데 맞아요. 이렇게 간단한 걸 네.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뮤직맨에서 준다고 했을 때 텔레캐스터 모델로 약간 맞아요. 뮤직맨스럽게 한 것 같아요. 네. 그런 싱글스러운 빈티지한 느낌을 살리면서 중간에 그 빈칸을 약간 뭐 멜로우하거나 네. 험버커 이런 것들로 좀 채운 보강한 사운드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사운드 조식 해볼게요. 네. 기껏 잘하다가 조식 이해하죠. 네. 바로 가봐도 될 것 같아요. 뭐랄까 그러니까 빈티지가 기반인데 거기다가 팝적인 사운드를 한 스푼 얹었다 이렇게 보면 네.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마샤겐 들어보겠습니다. 예. 근데 이거 오. 아무 생각 없이 그 버릇들하고 이렇게 뽑으면 안 됩니다. 이거 누르셔야 됩니다. 네, 뽑지 말고 누르세요. 여튼 제 생각에는 뭐 멜로. 팬더 앰프도 그렇고 마샬 앰프도 둘 다 조합 좋네요. 엄청 네, 잘 납니다. 확실히. 그리고 그 확실히 이 사운드가 다른 기타들과 차별화되는 세계관 자체가 완전히 독립적이기 네. 때문에 여러분들이 원래 알고 계시던 그런 3단의 느낌이라든가 그 톤의 구성을 생각하시면 안 될 것 같고 이걸 눌러야 한다라는 사실과 어디다 놓으면 어떤 톤이 나는지에 대해서 계속 약간 좀 친해지는 시기를 네. 좀 가져야지 이거를 좀 잘 쓰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는 어쨌든 브릿지 쪽으로 났을 때 그런 굉장히 매력적인 독특한 싱글톤이 나오고 이 안쪽에 왔을 때도 이거를 빼놓고 아까 은총 씨가 말씀하신 그 3단 싱글처럼 사용을 하시는 게 훨씬 더 일반적인 팝적인 네. 상황에서는 적용할 여지가 더 많은 것 같고요. 그리고 눌렀을 때 굉장히 독특한 험버커의 사운드를 추가를 해서 네. 여러분들 그 부분에서 약간 유니크한 스타일의 우리가 왜 텔레랑 그 스트레스 하시는 분들 말고 제규어라든가 재즈마스터라든가 이런 거 맞아요. 사시는 분들이 그 약간 독특한 세계관 몇 개의 그렇습니다. 톤을 가져가려고 하시는 거잖아요. 그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라면 이 제임스 발렌타인의 모델은 굉장히 좋습니다. 맞습니다. 어디에서도 들어본 적이 없는 조합들이 꽤 맞아요. 있어요. 네,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 10분 활용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네, 그러면 이거 은총 씨의 또 멋진 시연으로 한번 네. 묻혀서 듣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약간 딱 들어보니까 그 마룬 5 같은 스타일의 반주를 준비하셔가지고 맞습니다. 기타 솔로를 딱 얹었는데 네. 약간 BTS 같은 느낌도 나고 네. 굉장히 뭐랄까 빌보드에 있을 것만 같은 네. 그런 느낌의 연주 한번 듣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뿅.
잘 듣고 왔습니다. 네, 아, 이런 느낌 좋네요. 네, 확실히 제가 제일 많이 연주하고 제일 좋아하는 스타일이다 보니까 어집에서 아, 이런 백킹 트랙으로 칠 수 있는 거는 아무래도 진짜 얘밖에 없죠. 근데 앞으로도 뭔가 애초에 그 기타 자체가 너무 빈티지하거나 아니면은 뭐 아예 그 장르 자체가 락한 그런 사람이 아니라면은 그렇죠. 가끔씩은 이런 팝적인 기타에는 좀 해도 괜찮지 않을까 싶네요.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너무 잘 어울리네요. 네, 그러면은 네. 종종 준비하겠습니다. 종종 하는 걸로. 네. 네. 애초에 출신 성분 자체가 너무 빈티지한 사람이 아닌 아, 경우에는 이 네, 네. 정도 반주 좋은 것 같습니다. 근데 확실한 거는 이제 요 기타에서 제가 느낀 점은 그 실 연주자분들께서 되게 편안하게 연주할 수 있는 이 그립감이랑 얘가 생각보다 좀 잘 묻어요. 생각보다 잘 맞아요. 그러니까 이거 너무 좀 개성이 강한 거 아니야라고 할 수 있는데 오히려 팝적인 게 되게 많고 그러니까 쓰겠죠. 맞아요. 네, 근데 네. 요 아까 형님께서 지적을 해주셨는데 요런 거 좋은 거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모던한 기타는 이미 가지고 있고 근데 어떤 특정 뭐 클린톤이라든가 뭐 텔레캐스터에서 얻어야 되는 제규어에서 아니면 재즈마스터에서 얻어야 되는 그런 톤은 필요한데 내가 가지고 있는 게 다 싱싱함이야. 예를 들면 그러니까 그냥 전형적인 모던 스트랫이라면 근데 그렇다 빈티지 기타는 가기 싫고 갈 수도 없는 상황이고 이제 뭐 녹음 때나 공연 때 잡음 때문에 신경 쓰인다면 이 기타가 그 마지막 남은 퍼즐을 채워줄 기타일 것 같습니다. 네네네 그렇습니다. 네네. 오늘 말을 오늘 말 잘하네요. 잘하네요. 오늘 저기 뽀찌랑 저시기만 빼면 네, 괜찮았습니다. 지금 마지막 타겟팅과 분석은 아주 적절했다고 생각이 드네요. 자 이런 느낌으로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아 언제 나보고 네. 동네 바보형 되라고. 아, 좋아요. 동네 바보형 가끔씩 정신 돌아오는 네. 컨셉으로 네. 자,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은총씨의 멋진 실험과 멋진 타겟팅까지 잘 들어봤고요. 선생님부터 바로 한 줄평 드리겠습니다. 마룬 톤 5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아 마룬 톤 5 네. 그러게요. 이 네. 5단이 정말 빛나는 5개의 톤입니다. 와, 진짜로 네 좋네요. 네 잘못 보면 깁슨 주니어 같지만 소리만큼은 정말 모던하고 깔끔합니다. 모던이겠습니다. 네 얼핏 잘 봐도 깁슨 주니어 같아요. 근데 진짜 약간 공연장 멀리서 들고 있으면 깁슨 주니어를 들고 나와서 네. 치고 있네. 깁슨 네. 주니어 같은 느낌이 네. 나죠. 근데 헤드를 이렇게 헤드가 아닌가 네. 멀리서 보면 잘 안 보여. 지금은 3대3인지 4대인지 잘 모르네요. 네. 완전히 다른 세계관을 갖고 있는 기타들이긴 하죠. 두 개가 세계가 없으세요. 저는 빈티지와 팝의 교집합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딱 거기 중간에 두 개 다 되는 톤. 네. 좀 비싼 게 약간 흠이라면 흠이네요. 그렇죠. 좀 이게 조금 아 근데 솔직히 활용성이 없다고 보여지진 않습니다. 메인 기타로 가져가기에는 좀 힘들기 때문에 그 말씀드린 대로 마지막 퍼즐적인 기타라서요.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몇 대? 몇 대? 몇? 네, 8.5, 8.5, 8.0. 아무래도 이게 가격 때문에 조금 점수가 내려간 게 좀 네, 있어요. 있어요. 네. 이게 만약에 200만 원대였다면 290이었다라고 하면은 조금씩 올라갈 거예요. 네, 누구 나왔을 거예요 아마. 네. 저는 제가 생각했을 때 이게 딱 250. 딱 언덕이었다. 249만 9천 원. 그러면 더 올라가지 않았을까? 그러면 진짜 좀 밀 수 있는 네. 모델이 되지 않았을까? 어쨌든 이게 300만 원대 중반까지 갔다는 게 아무래도 네네네네네. 감점의 큰 요인이 된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가격이 비싼 거는 요거는 좀 구매를 고려하는 데 있어서 마지막 퍼즐을 350주고 맞추기는 좀 쉽지가 않죠. 물론 이걸 메인으로 쓸 수 있습니다만 네. 이거를 메인으로 쓸 만한 장르를 계속해서 하시는 분이 그렇게 많지는 않으실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여러분 고려하시고 구매하시면 되겠고요. 자 오늘 은총씨와 함께 TB 옐로우 컬러의 마룬5의 제임스 발렌타인 시그니처 같이 보셨습니다. 마무리해 주시죠. 네. 확실히 근데 이 기타는 정말 좋습니다. 여러분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타 급발진 뭐야.